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깜빡 잠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잠을 깨서 보면 휴대폰이 아예 몸 위에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이 당뇨병 혹은 비만 환자가 되는 지름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밤에 불을 켠 채 자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골아떨어지기도 하고 어두운 게 무서워서 일부러 불을 켜놓기도 하는데요. 밤에 불을 켜고 자면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 중 희미한 빛에만 노출돼도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증가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더 자세히 볼까요? 불을 켜놓은 상태로 자는 사람은 불을 모두 끄고 자는 사람에 비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수치가 50% 이상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죠. 이때 인슐린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도 커집니다. 밝은 불빛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정신건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침실 조명이 밝은 사람이 조명이 어두운 사람보다 우울증 증상을 보일 확률이 1.9배 높다는 일본 나라현립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밤에 빛을 받아 생체 리듬이 깨지면 비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고 아침에 많이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량을 줄여서 식욕을 촉진하며 비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런던 암 연구센터에 따르면 밝은 곳에서 자는 사람일수록 체질량 지수와 허리 및 엉덩이 둘레 수치가 컸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이라면 금연, 금주 등을 포함해 갖가지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시 밤에 발생하는 불빛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